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가족들하고 피자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송도 신도시에 있는 피자 가게를 가려고 하는데요. 수피자 송도 신도시점을 가려고 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내비게이션에서요. 통합 검색을 누르고 마이크를 한번 눌러보도록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수피자 송도 신도시점 3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자, 수피자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좌측편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보입니다. 오네스타를 지나서 홈플러스가 나오면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자, 좌회전을 하자마자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을 하면 우측에 보이는 게 켐타 프루지오입니다. 첫 번째 대문인 A 게이트를 지나서 두 번째 게이트인 B 게이트로 진입을 합니다. B 게이트입니다. 두 번째 지나서 좌측 상가 전용 주차장은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좌측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203동 이정표를 찾아서 가야 돼요. 자, 좌측으로 가서 203동 출입구가 보이죠? 주차는 했습니다. 걸어서 자, 203동 출입구예요. 203A라고 보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오면 자, 드디어 수피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우측에 있습니다. 수피자. 여기가 수피자입니다. 빨리 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가게 내부는 이렇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시는 분은 사장님이세요. 자, 오늘 시킬 메뉴는 치즈 듬뿍 피자하고 새우 감자말이 골드를 반반씩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치즈 오븐 스파게티를 시키겠습니다. 치즈 크러스트 치즈 듬뿍 피자와 새우 감자말이 골드 피자가 반반씩 나왔습니다. 와, 수피자 송도 신도시 매장에서는 직접 클로렐라를 넣어 반죽을 한다고 합니다. 36시간 이상 저온 숙성을 시킨 도우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도우가 녹색이면서 쫄깃쫄깃합니다. 치즈 오븐 스파게티에 스파게티 소스도 직접 매장에서 사장님이 만든다고 합니다. 피클 또한 수제 피클인데요. 직접 만들어서인지 아삭아삭한 게 맛도 좋습니다. 감자면에 새우가 돌돌돌 말려 있어요.
치즈 듬뿍이라서 그런지 치즈가 쭉쭉 늘어나네요. 먹어볼까요? 새우 감자말이? 너무 맛있다. 배달보다 매장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먹어봐. 치즈 크러스트 치즈 듬뿍 피자는 치즈를 좋아하는 분들이 꼭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풍부하고 고소하고 담백한 치즈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재구매가 많은 메뉴라고 합니다. 치즈가루 뿌리니까 더 맛있는데? 응? 훨씬 맛있어. 자, 이것도 먹어볼게요. 오늘은 송도 신도시 숲피자를 다녀왔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